귀엽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갑자기 어느 날 빠방 하고 나타난 봉규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태연이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아, 그럼 우리 모아분들 너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주를 부숴버릴 정도의 귀여움으로 완전 무장한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죠? 봉규와 태연이의 우주 부숴 라디오!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저와 태연이의 우주 부숴 라디오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의 사연으로 오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알랄랄랄랄라 가나다라바바사. 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우쿠라 DJ분들 안무를 멋있게 소화하려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표정. 그날은 평소처럼 열심히 연습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갑자기 수빈이가 다가왔어요. 수빈이가 난 네 표정 진짜 좋은데? 라고 말을 하고 호랜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수빈이 말 한마디가 참 기억이 남네요. 역시 제 비주얼에 빠진 게 아닐까요? 휴닝카네요. 우주 부숴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제 사연 꼭 읽어주실 거죠? 아니, 사연이 이렇게 급커 보여? 나는 그래서 뭐 표정이 안 돼서 걱정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기 비주얼에 빠진 게 아니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이어서 TMI 코너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두 번째 코너죠. 오늘의 TMI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TMI, 학교 가면서 앞에 막내들은 잤는데 저는 안 잤습니다. 진짜 이거는 잊기 힘든 경우거든요. 네, 저희가 어저께 왜냐면은 스케줄 좀 늦게 끝났잖아요. 그쵸. 제가 오늘 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되면은 각성 상태가 돼요. 형,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형 어제 게임 안 하고 잤죠? 했어. 하고 잤어요? 아니, 안 했어. 봐봐요. 매진보다 깊어. 아, 괜히 말했네요. 너네는 엄마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 그 질문 진짜 많이 봤는데요. 저 엄마 아빠 둘 다 닮았어요. 맞아요, 둘 다 닮았어요. 저는 좋은 것만 빼왔고요. 저희 형은 엄마 아빠 안 닮았습니다. 형 미안하다. 안 닮았다 근데 솔직히. 저는 외형 쪽으로는 아빠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내면 쪽으로는 누구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마한테 좀 가까운 것 같아. 내면적으로도 많이 되냐? 내면은 내가 알아서 자아가 생성됐지. 좋네. 네. 너만의 자아가 있는 거니까. 나는 시험 박살 났어. 스매시. 아, 근데 저도 시험 좀 박살 나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한 번쯤 하는 경험 같아. 이게 시험 박살 났다고 너무 그렇게 또 처지고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사실 나는 항상 그랬지. 내 시험 성적에 있어서 나는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안 괜찮았을 뿐. 난 내 성적보다 엄마 아빠의 반응이 더 걱정됐었지 항상. 잘 예측을 잘했네요. 아, 그쵸. 그래서 네, 저는 하늘이 절 돕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더 화이팅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때는 100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범규야,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일단 넘어가고 다음 문제부터 풀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다시 그 문제를 풀어라. 이래서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당연히 뛰고 제가 풀었어. 풀었어. 이제 OMR에도 체크를 해놔야지 좀 마음이 편하잖아. 했어. 하고 어려운 문제도 다시 다 풀었어. 근데 시험이 한 3분인가 2분이 남았는데 OMR을 다 이렇게 건너뛰고 푼 것만 하다 보니까 잘못 체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세 한탄한 적이 있지. 아마 어머님은 모르는 문제를 건너뛰어라는 말씀이 제가 진검다리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형이 한 3단뛰기를 해버렸네요.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주포스 라디오를 통해서 멤버들의 사연을 이렇게 저는 직접 전달하고 저희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거 머리 하면서도 되게 뭐든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는 맞아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 부셔 라디오였습니다. 안녕. 자, 열렬히 인사해주세요.